킥하려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시동 어떻게 끄는지 한참 생각했어요. 순행시. 순행. 아, 트러틀 바디. 케이블이구나. 빨리 면허 따야 되겠는데? 이 색이 더 좋지 않으세요? 나 이 색이 좋은데. 이거요? 블루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완전 파란 색이 아니네. 오. 여기 정도면 되겠고. 오. 그러네. 발 다 닿죠? 양발 다. 딱이네, 딱. 이게 제일 중요해. 딱이네, 딱. 짧아서. 네. 이게 치통은 부담 없으세요. 짧은 사람 마음, 짧은 사람이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한 미소. 오히려 블랙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블랙이라 예.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어요. 이거는 계약하면 얼마 가격이 얼마죠 이게? 850만 원. 850? 네. 원래 865만 원인데 이제 개수세 할인돼가지고요. 850. 뚜껑은 따로 사야 되죠? 예? 헬멧. 뚜껑은 따로 사야지. 뭐 그런 거는 비싼 거 사야 돼. 뚜껑값 한 60, 70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보호 장비는 좀 좋은 거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야. 계속 써야 되는 거라서 안전 장비는 아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차값만큼 나올 수도 있다고 안전 장비 값이. 맘만 먹으면 그까지 쓸 수 있어요. 마누라가 그런 대사 들으면 싫어할 텐데. 아, 편집해야 되겠는데? 아, 근데 사모님 편집하시잖아. 내가 편집해야겠는데? 아, 근데 뭐, 한 200이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싸다, 200. 차값이 800밖에 안 하는데, 뭐, 오토바이가. 아... 두 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대? 아, 근데 청색 예쁘다. 청색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초보, 좋아요. 초보 타기 딱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ABS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ABS는 있어야 되니까. 엔진도 막 넘치는 힘은 아닌데 또 모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타시기가 아주 적합하실 거예요. 이게 몇 단계였죠? 6단. 6단? 네. 아, 요즘에 다 6단이에요? 다 6단이죠. 올라가 보죠, 뭐. 와, 이건 뭐 자동차 엔진이네. 네. 내가 과천 매장이야. 강남에 여기가? 아, 여기는 혼다 모터사이클 강남 매장. 강남 매장에서 지금 랩500을 보러 왔어요. 차량 저거 구입하려고. 오토바이 에어백도 있고. 와, 골드윙이. 야, 이거. 설명충? 어, 좋아요. 1년 전, 2년 전에 풀 모델 체인지 됐는데, 뭐, 지금 이거 같은 건 DCT 해가지고. 아, DCT가, 아, 그렇지. DCT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는 클러치가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어? 그러네? 클러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토 같이 모실 수 있는. 아. 뭐, 나중에 좀 이제 구력 쌓이시면 결국 아재의 로망인 골드윙으로 가실 수도 있죠. 그,
근데 난 별로 골드윙이 취향이 아니라. 근데 좀 타다 보면, 한번 타보면 이게 좋다라는 건 확실히 인정할 거예요. 다들 좋아는 하지. 와, 이. 와, 이. 서스펜션이잖아. 굵기 봐, 굵기. 가슴 차감은 확실해. 어마어마하네. 안개등 다 있고. 야. 라디에이터 저기 적셔된 것 뿐. 아, 그, 와, 진짜 완성도가 끝내주네. 이런 조립품질이나 이런 거에. 넘사벽이죠, 반도는. 야. 와, 이거. 얘는 몇 짜리냐? 얘는 3,500만 원 정도 하는 레이스 그러면 내가 대출받은 금액으로는 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추가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를 이거, 이거 보면 지금 이게 올린지 샥이거든요. 그 전자제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맞게끔 얘가 전자제어로 샥을 이제 강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리바운드 댐핑 이런 걸 조절해요. 되게 혼다에 근무하세요? 뭐, 들켰나요, 제가? 커미션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또 퀵시프트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기어 변경할 때 클러치를 안 잡고 기어를 올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오. 이게 어떤 동작으로 하냐면, 올리면서 이렇게 전자신호를 줘가지고 엔진을 순간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아, 여기 이게 있구나. 여보 미안해. 혼다 코리아에서 서류가 왔고요. 일단 등록하기 전에 이제 서류를 먼저 보내줘야 저희가 제가 이제 차량 등록을 하니까 서류가 먼저 왔고요. 이거 받으면 바로 차대번호 가지고 차량을 등록 그 보험을 들어야죠. 그래야 등록이 되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보증 등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증 등록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아, 정비 노트. 보증 쿠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대략적인 정비 매뉴얼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점검 시기랑. 일단 저거 등록하러 등록사업소에 가볼게요. 자, 지금 하남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지금 도착을 했고, 여기서 오토바이 등록을 하러 왔어요. 등록하면 서류랑 해가지고 번호판이 나오고 번호판이 나오면 그거를 들고 내일 혼다 서비스 매장에 가서 차량을 인수 받아야 돼요. 취등록세는 지금 38만 6천원 나왔어요. 772만 7천원에 5%로 해서 계산이 됐고요.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 금액이 나왔네요. 아, 이제 내 차다. 자, 이제 드디어 차량 등록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요게 차량 번호가 나왔어요. 경기 하남으로 나왔고, 아, 이제 내일 차만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